안녕하세요. 새낙 잡는 꿀벌입니다. 우선 오늘 광복절이기 때문에 영상을 분석하기 전에 이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만세 삼창을 외칠 테니 여러분들은 묵념을 해주세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 갤러리아라는 종목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아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신주가, 네? 패턴이 잡혔다라고 해서 계속 신주를 잡고 보라고 했던 이유가 다 이런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다 신주가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신주가 빠지기 시작하면 신주는 또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광복절인 것처럼 독립을 했죠. 우리도 이제 일본이라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뭐 나쁘게만을 계속 볼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 시대가 그때는 또 그런 시대였고 또 그런 역사는 또 빨리 있고 또 새로운 지금 현실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진정한 애국자지. 자꾸 뭐 일본 사람들을 욕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당해서 일본 사람들이 믿고 일반 사람들을 해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만년 전에 살았던 뭐그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뭐 걔네 그 사람들은 뭐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때 상황에 맞게끔 사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구석기 신석기 때처럼 빨가벗고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 살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살아요. 역사를 잊지는 않대. 역사를 잊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역사 때문에 그 인간들조차 미워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단합을 해서 그 역사를 다 잊고 아픈 역사를 잊고 새로운 역사를 즐겁고 행복한 역사를 써야지. 그게 현명한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누구에게 독립을 해야 되죠? 저 세력 잡는 꿀벌한테 독립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돈을 야금야금 빼먹는 세력들에게 독립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세력에게 독립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세력한테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싸우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멘트가 뭐예요?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 여러분들은 욕심만 부리지 말고 따라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법들이 있고, 그 기법대로 적용을 하고, 지금 계속 바닥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죠?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쌍봉은 고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걸 뭐라 그러더라, 항상? 밑에서 만들어지는 걸 내가 쌍찌찌라 그러는데, 쌍찌찌? 근데, 이걸 쌍찌찌라고 안 하고, 무슨 말이 있던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던데. 쌍바닥, 쌍바닥.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쌍바닥. 그래서 그냥 저는 쌍찌찌라 그러거든, 쌍찌찌. 그래서 이제 쌍바닥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쌍바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주가가 빠져, 바닥을 하나 찍어요. 살짝 올라와, 밑으로 빠져. 이거 쌍바닥이 찍어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는 건데, 추세를 보기 위해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추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날의 저점과 요날의 저점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이어지는 선이 있고 고점과 고점을 뭐 이어지는 선이 있죠. 그럼 이게 추세가 뭐다?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책에 보면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뭐책 보면서 공부해갖고는 저기 사법고시나 되는 거고, 뭐책 보면서 공부하는 세상은 떠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주식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진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한 15년 전? 15년 전만 했었어도,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15년 전에 문자 주고받고 했지.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이런 거 없었어, 세상에. 그때는 폴더폰 쓰고 이제 막 그럴 때여서.
폴더폰하고 이제 뭐 스마트폰 막 나올 때 이제 그럴 때였는데 그 전에는 15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핸드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어떻게 핸드폰을 가지고 이 주식 공부를 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를 빨리 잊고 지금 현재에 살아가면 되는 거.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봐야 어차피 좋아질 건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살아야 돼. 책 가지고 주식을 공부한다는 거는 끝났어요, 이제는. 누가 책으로 공부해? 책으로 공부할 것 같으면은 저 판검사가 되는 게 낫죠. 판검사들이 책으로 공부하니까. 주식은 그냥 뭘로 공부한다? 새력 잡는 꿀벌 영상만 가지고 공부한다. 그죠? 아니, 오늘은 좀 웃는 걸좀 자제할게요. 이렇게 아니, 좋은 날이니까 웃어도 되나? 그죠? 어찌됐든, 오늘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하고, 또 많이 이제 좀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위에서 보고 계시면 내가 웃고 있어도 용서를 하겠죠? 기분 좋은 날이니까. 이게 오늘 같은 날에 기분이 뭐안 좋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독립한 날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날이야.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서 우리, 이건 무슨 기법이죠? 이거? 이거 무슨 기법이에요? 이거 딱 알잖아. 왜 그러냐? 자, 5일선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가 5일선을 돌파해요. 그러면서 뭐가 딱 모자 기법이 딱,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5일선을 지지하고, 5일선과 11선을 지지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를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자, 여기가 이제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왔는데 다시 바닥을 이탈했다? 여기서 돌파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뭐야? 쌍바닥이죠? 쌍바닥인데 이 아이는 추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락 추세야, 하락 추세. 바닥이 가면 갈수록 밑으로 빠진다, 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 추세라 그래요. 그래서 요날 들어가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5일선 때문에 그래요, 5일선. 그럼 이 아이는 우리가 이 구간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요날 종가에 들어가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빨래줄 기법이라고 해서 종가의 가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옆으로 기어. 다음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익이 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비중을 실어. 여기서 비중을 딱 실은 거야. 여기서 우리가 총알을 하나 들어갔어요. 자, 조정을 받고 밑으로 빠져서 다시 올라오면 추가 매수가 되는 거지만, 이 아이는 이 종가를 빨랫줄로 현성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상승을 시작했다. 그럼 추세가 바닥이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바닥보다 오른쪽에 있는 바닥이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그럼 추세가 상승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요날 21선까지도 돌파를 했어요, 종가가. 그러면서 꼬리를 딱 어디를 치죠? 41선, 즉 41선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 이쪽에서는 5일선이 저항이었고, 그래서 5일선을 뚫었고, 지금은 21선이 저항이었던 구간을 요날 돌파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41선을 저항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총알이 하나 들어갔고, 두 개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평단이 높아져요. 그죠? 평단이 높아져. 평단이 높아지지만 뭐가 된다? 예수금은 증가가 됐다예요. 투자 금액은 증가가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종목당 1,000만 원씩을 들어간다고 이제 제 기준으로 들어가면 10%를 먹었을 때와 5%를 먹었을 때는 금액이 같은 금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나는 그런 정도의 예수금이 없다 하면 들어가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 기다리면 안 된다니까. 요 기다림이, 진짜 하루가 막한 달, 두 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멘탈이? 총알을 이날 다 집어넣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총알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예수금이 천만 원인 사람과 1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래도 주식을 하는데 천만 원 정도는 갖고 주식을 해야 될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다가 그냥 막말로 100만 원 가지고 주식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 되지. 안될건 없죠. 되긴 돼. 그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볼 수가 있어요. 주식으로 100억을 벌었다, 1000억을 벌었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나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들, 1000만 원 가지고 10억을 벌었다, 예? 뭐 1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 1000억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진짜 가능한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해. 아주 쉽게 가능해,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되는지 알아요?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한달 안에 벌었냐? 10년 안에 벌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충분히 벌수 있는 돈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10억을 20년 안에 벌었는지, 2년 안에 벌었는지의 차이야. 그런데 같은 1000만 원을 가지고 20년 동안 10억을 버는 사람과 2년 안에 10억을 버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목표는 10억을 벌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년이란 시간을 주식으로 해서 10억을 벌었고, 어떤 사람은 2년 안에 10억을 벌고, 그러면 2년 안에 10억을 번 사람과 20년 안에 10억을 번 사람의 차이는 어마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무시. 왜? 2년에 10억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2년째에서는 얼마를 갖고 비중을 때린다? 이제 10억을 갖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20년으로 굴렸다고 쳐봐야 200억이 넘어. 그냥 기본이. 그냥 코딱지 파고 있어도 200억이 넘어. 아니, 2000억도 넘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런 게 바로 주식 시장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을 다 뭘로 하고 있죠? 거지가 돼가고 있다. 왜? 세력적인 꿀벌한테 공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만나서 나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왔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실패라는, 아니 실패가 아직 뭐한건 아니지. 어차피 계속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을 멈췄을 때가 실패예요. 주식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실패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기회는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매매하기 힘들면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법들만 가지고 원칙대로만 이평선의 원리, 주식의 원리, 세력의 심리, 요런 걸 배워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손실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아, 뭐 여러분들한테는 아니고 구독자분들한테는 내가 굳이 막 기법 같은 걸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손절이 없는 첫 상승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첫 상승은 손절이 없어요. 하지만 첫 상승 다음날, 다음날부터 주가를, 주식을 종가에 매수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 첫날에만 주식을 딱 종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손절이라는 걸 평생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첫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아이가 있고 밑으로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대신 이런 아이들은 손절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기다릴 뿐이야,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그런 거에 지쳐 쓰러질까 봐 총알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총알을 10개로 나눠라. 2,000만 원 가지고 총알을 10개로 나눠라.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회전. 주가가 세력이 타점이 잡히면 바로 올라가는 아이가 있는 방면에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총알이 없이 그냥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기다려요.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루해. 따분해. 재미가 없어.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물려서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하루 지나서 다음날에 봤더니 또 좋은 종목이 나왔거든요. 이 좋은 종목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총알이 없다야. 재미가 없죠, 주식이. 왜? 주식은 돈을 가지고 돈을 먹는 게 주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도박이야, 도박. 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도박에 뭐다?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도박장에도, 자, 우리가 이제, 옛말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멀쩡하면 살아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아, 죄송합니다. 도박장에 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에도 말했지만 스트레스 플러시야. 그러면 상대편의 패가 로얄 스트레스 플러시예요. 그러면 내가 2등이고 얘가 1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설마 내가 지금 스트레스 플러시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설마 로얄 플러시가 나오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분명 이 아이도 내가 막 판돈을 올리니까 이 친구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바닥에 패가 모양이 똑같은 게 세 개에다가 숫자가 연결되는 숫자가 딱 세 개가 있어요. 바닥에 네 개가 있죠. 마지막 히든 카드까지 총 세 개를 들고 있으니까 세븐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 친구는 A라는 이 친구는 분명히 내 패가 지금 무슨 패인지를 알고 있는 거야. 왜? 1, 2, 3 하트야. 네? 1, 2, 3 하트. 그러면 이 친구는 머리를 굴리겠죠. 아, 제가 들고 있는 지금 카드 세 장 안에 4, 5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트로. 또는 그냥 스트레이트 플러시만 나왔을 수 있겠구나. 그죠? 아니,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아니고 그냥 스트레이트만 나올 수 있겠구나. 아니면 플러시겠구나. 얘는 패를 읽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아이는 숫자 1, 2에 하트가 두 개예요. 나머지는 틀린 숫자야. 그리고 얘는 가지고 있는 숫자가 3, 4, 5. 아, 이게 아니지. 얘는 이제 로얄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로얄하고 뭐 이렇게. 알죠? 로얄 스트 플러시는, 10, 9, 10, 11, 12, 10, 자, 큐, 카, 아닌가? 10, 10, 자, 큐, 카, A, 맞네. 얘가 가지고 있는 패가 10, K, 뭐, K, 하트야. 나머지 숫자는 뭐, 4, 5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1, 2, 3, 4인데 1번부터 뭐, 3번까지는 하트야. 그 나머지 4자는 숫자가 틀려요. 아, 모양이 틀려. 그러니까 A라는 애는 B라는 애를 봤을 때, 쟤는 잘 나와야 스트레이트 플러시구나. 근데 얘는 지금 패를 갖고 있죠.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서 주가가 아니고 이제 판돈을 막 올린단 말이야. 그럼 A라는 애는 이 패를 벌써 읽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도 조금 내가 한 방에 여기서 확 때려버리면 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기 뭐지? 내 패를 지금 읽고 있으면서 비중을 때린다? 그럼 B라는 친구는 욕심 때문에 개발이 욕심만 모으는 거야. 너는 죽었다 야 오늘. 그래서 집을 딱 팔아요. B가. 그래서 집을
딱 레이스 쳐. 그랬더니 A가 막 고민을 하죠. 아, 죽을까? 연기를 시작하는 거야, 딱. 연기를 딱 시작했더니,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자, 집 콜 받고, 집 한 채 더 레이스. 그랬더니, B라는 친구는, 너는 오늘 진짜 죽었다, 야. 자, 집, 이제, 와이프 집 팔아갖고, 레이스 치고, 엄마 집까지 팔아서, 다시 레이스도 쳐버려. 여기서 집이 한 다섯 채가 들어와. 그럼 이 A가, 아, 저거 진짜 불쌍한 거, 저거 어떡하나, 저거. 죽일까 말까. 고민을 때리겠죠? 에레, 콜. 콜만 탁 때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막 난리가 난 거야. 심장이 막 두두두두두 떨고 있는 거야. 왜? 내가 무조건 먹을 수 있거든. 제 패는 10하고 Q밖에 없기 때문에 들고 있는 패를 기억하지 못해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왜? 욕심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그랬더니 바로 B가 막, 야, 나 스트레이트 플러시야. 내가 먹었지? 어허, 잠깐. 나는 노얄 스트레이트 플러시였다. 그지, 개그지 돼버린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전 가족이 다 그지가 돼버렸어요. 왜? 전 가족이 집문서를 전부 다 콜 때려버렸거든. 욕심 때문에. 지 집만 하나만 딱 콜 때리고 그냥 말았으면. 치만 망할 것을. 왜? 마누라 집, 엄마 집까지 전부 다 팔아갖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처럼 도박을 하냐, 이 말이요. 응? 이 주식은, 그 결국은 도박에서 망하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다. 원금 회복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식이 뭐야?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고, 원금 회복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심리를 관리하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게끔, 기법을 딱딱 알려주는 거예요. 주식의 원리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총알을 나눠라.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수저에 배부를 수 있는 삶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짜장면을 딱 시켜서 짜장면을 한 숟가락에 먹겠다고 그냥 딱 먹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냥 바로 저승 가는 거야. 어? 옛날에 TV에서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게임한다고 찹쌀떡인지 뭐 임절미인지 그런 거 먹다가 급하게 먹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으니까. 그냥 방송 중에 바로 기도 막혀 죽었죠.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위험 관리를 안전 불감증인 거지. 언제든지 주식은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주식이야. 그런데 제일 안전한 게 뭐다?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할 것이냐, 위험하게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식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고, 또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다. 꿀벌, 새벽 잡는 꿀벌한테 배움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주식을 배우는 거고, 세력들한테 여러분들이 배우면 세력한테 매일 당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제일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중독자야. 어? 도박? 지금 다 중독자들이야. 주식을 가지고 눈 빨개져갖고 막 똥냄새 나고 막, 어? 그렇게 막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다 그지, 개그지야. 누가 주식을 하는데 막 똥냄새를 풍기면서 주식을 해요? 그러면 그게 부자가 되겠어? 부자가 막 똥냄새가 나면 그게 부자야? 그지지? 그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이 마음가짐이 틀렸다, 이 소리야. 여러분들 전업투자 딱 하는데, 어떤 A라는 아리따운 아가씨는 한 새벽 6시에 딱 일어나서 샤워를 싹 하고 향수를 쫙 뿌리고 머리를 곱게 딱 만들고 화장도 예쁘게 싹 하고 컴퓨터에 딱 앉는 시간이 8시야. 그래서 오늘의 일정, 어제에 잠자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딱 분석하더라 이거죠. A라는 아가씨는. 자, B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B라는 아가씨는 아침 8시 58분에 일어나. 그럼 막 똥 냄새가 펄펄 풍기는데, 아이고, 시간 없어, 시간 없어. 9시에 딱 의자에 딱 앉아요. 어, 쟤 간다, 쟤 간다, 쟤 간다. 막 매수 눌러서. 어, 떨어진다, 매도. 들어가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100만원 딱. 그때부터 이제 냄새가 꼬이죠. 막 똥 냄새, 알파 플러스 입 냄새, 막 머리 냄새, 막 정수리 냄새, 막 곁털 냄새, 막 냄새 막. 이 막, 노숙자보다 냄새가 더 나는 거지. 전업투자가. 방에 딱 컴퓨터 방에 들어오면 막 쩐내가 나와. 아, 막 골치 아파. 막 엄마가 들어와도 쩐내, 아빠가 들어와도 냄새가 막 아가씨 냄새가 막 이건 막 방에서 막 그지그지 개그지 냄새가 나고 있으니 이건 막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 아빠가 스트레스 받아. 같은 아가씨인데, 어? 왜 같은 아가씨인데 A라는 아가씨가 있고 왜 B라는 아가씨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업투자의 정석이 뭐야? 직장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직장 나가는 만큼의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고 전업을 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직장 나가는 패턴 그대로 6시에 기상을 하고 깔끔하게 씻고 냄새도 상큼한 냄새가 나게끔 해서 딱 8시부터 컴퓨터에 앉아갖고 매매를 하기 시작,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B라는 아가씨는 막, 아이고, 회사도 안 나가니까 막 행복해 죽겠어. 아침 6시에 맨날 일어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막 냄새, 그지 냄새가 나고, 막 똥 냄새가 나고, 막 곁털 냄새, 알파 플러스 정수리 냄새, 주둥이 냄새, 막, 아유, 그러니 막 집구석이 들어가면 막 썩은 내가 나죠. 그 돈이 모이겠냐고. 돈이 따라오겠냐고. 어? 돈이 벌리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안 봐도 뻔해. 어? 전업한다는 사람들 보면 막 그냥 그지그지 냄새 날 거야. 자, 여러분들 손 머리 위로 딱 들어봐요. 손 머리 위로 들어.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했다? 하고 있다고 죽방 한 대 쳐버리라니까요, 자신은? 죽방 한 대 쳐버려. 내일부터라도 내가 정신 차리겠다, 이거야. 안 봐도 뻔해. 전업 투자한다고 막, 8시나 돼야 막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씻지도 않고 막 그냥 컴퓨터에 부지런히 가갖고 막, 어? 컴퓨터에 그 증권사 막 어플 깔고 막, 어플 막 전원 켜고, 매수 버튼, 뭐 매도 버튼을 하려고 막 준비만 하고 있고, 눈 빨개져갖고 막 그지돼갖고 막 나 살려라 막 심장이 터지고 막 심리가 흔들리고 분석도 안 되고 막, 아유, 내가 안 봐도 뻔해. 엉망진창이야. 그런 식으로 전업투자할 것 같으면 전업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아니, 전업투자의 기본 원리도 안 된, 아니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무슨 전업투자를 하겠다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전업투자의 그냥 기본은 회사를 나가는 사람보다 부지런해야 돼. 회사를 다니는 사람보다 부지런하고, 회사를 나갈 때보다 더 깔끔하고, 회사에 나갈 때보다 더 향기로운 여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그 쓰리, 이 쓰리 냄새 나면 큰일 나요. 어? 여자들에서 이 쓰리 냄새가 나면 그때는 여자의 길을 떠나야 돼. 남자로 가야 된다. 제발, 제가 말하는데 남자도 똑같어. 남자라고 뭐, 나는 남자니까 괜찮아가 아니야. 남자도 똑같아. 쓰리 냄새 나면 끝나, 남자도. 그 쓰리 냄새라고 내가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거기까지 말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하여튼간, 정신 차려요. 전업투자 하는 분들, 이 영상 보고, 에? 내일부터라도, 딱 6시에 기상해서, 아침 공기 딱 마시고, 한번 싹 산책 한번 하고 오고, 한 7시에 딱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8시 안에 딱 깔끔하게 넥타이 메고 정장 딱 입고, 에? 그리고 어제 시황도 보고, 어제 이런 종목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차트가 이랬구나. 아, 그럼 오늘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아, 원칙에 들어왔구나. 아, 그러면 단타 칠 준비하고, 야, 시가에 딱 잡어.
2% 상승했어. 팔고 나와. 그럼 얼마 벌어요? 어? 천만 원 딱 집어넣는데 2%면 얼마냐고. 20만 원이잖아.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일단 끝. 그럼 정장 그대로 입고 나가. 나가서 바람 쐬고 또 들어와.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한 2시간 아니면 끝나. 어? 직장 다니면서 12시간에 앉아있는 거를 2시간이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잖아. 그럼 10시간은 여러분들 자유시간이야. 누가 뭐라고 안 한다고. 그럼 또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 6시에 또 깔끔하게 넥타이 매고 딱 해. 또 도움을 끝났어. 어? 주말에는 여러분들 자유시간이야. 이틀 동안에는. 날라다녀. 그냥 막 날라다니라고. 막 한강을 가든 뭐, 한강 가라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한강을 자전거 타고 가고, 어? 한강 바람 딱 맡으면서, 아, 인생을 좀 한강처럼, 한강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딱 살아야지. 맨날 한강이 물속으로 빠질 거야? 그런 인생을 계속 살 거냐고요. 안 된다고.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 말이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여기를 똑 돌파했어. 그래 내 입방. 그 가겠다라는 거야. 떨어지겠다라는 거야. 지금 5일선이 밑에 있던 애가 올라오고 있네. 가겠다라는 거잖아. 자, 그랬더니 다음날 봐봐요. 어? 안 가네.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가. 그런데 5일선을 계속 보란 말이야. 5일선을. 뭐야 이게? 떼돈 버는 거야. 떼돈 벌어요. 응? 떼돈 벌어. 자,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죽었냐 살았냐야, 이 아이가. 자, 바닥은 만들어졌고 어? 추세가 바닥을 하기를 했으니까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럼 멀리 한번 딱 봐. 자, 여기다가 줄을 한번 쳐봐. 오늘의 고점에다 줄을 딱 쳐봐요. 그러면 오늘의 고점에 줄을 딱 쳤더니 꼬리가 뭐요? 자, 요 꼬리에 줄을 딱 쳐봐요. 그랬더니 이 꼬리가 이 꼬리를 먹었네? 자, 요 꼬리에다 줄을 딱 쳐봐. 이렇게 줄을 딱 쳐봐. 그럼 요 꼬리가 여기를 먹었네? 예? 그러면 그 뒤에 꼬리에다 줄을 또 쳐봐. 어? 요 꼬리가 여기 앞을 먹었네? 그럼 그 뒤에 있는 꼬리에다 줄을 또 쳐봐. 어? 뭐 먹었네.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다 그냥 매집이 됐다는 거야. 다 매집이 됐다. 왜? 요런 꼬리는 누가 만든다? 전부 다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걸 개인이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들 이거 만들 수 있는 1,000억이란 돈이 있어요? 100억이란 돈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무슨 100억이 어딨어? 100억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영상을 보겠냐고. 안 그래요? 100원 있겠지, 100원. 어? 100억이 아니고 100원 있겠지. 100억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영상을 보겠냐고요. 안 보지. 자, 그러니까. 절대 이 꼬리들은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 야, 세력. 세력이 많잖아요. 개인 세력도 있고, 기관 세력도 있고, 외국인 세력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개인은 개미를 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미가 아니야. 개인은 그냥 개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세력. 외국인은 그냥 외국인 세력. 그냥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라, 기관이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라, 기관 세력이다. 기관 세력. 전부 뭐다 주가를 올리는 거는 다 세력들이 올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간단한 원리가. 그냥 세력이 올리나 보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뭐, 외국인 누가 들어왔네, 누가 들어왔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외국인 세력이 들어왔네? 기관 세력이 들어왔네? 개인 세력이 들어왔네? 우리의 중요한 건 뭐다? 매집이 되냐, 안 되냐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쭉 줄을 쳐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던 개인들의 물량을 지금 여기서 다 소화가 된 거야. 미쳤어요. 뭐 이게 봉사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미쳤냐고 이런 그림 만들게. 거래대금 터진 거 봐요. 거래량 터진 거 봐봐. 거진 천억이 터졌어. 그럼 1천억이라는 종목을 매도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지. 왔다 갔다도 누가 해요? 다 세력들이 하는 거야. 자전거래를 하든 말든.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평선을 보는 거야, 이평선. 이평선을 보고 굳이 이 아이가 밑으로 빠졌는데 왜 거래량 터지면서 매집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왜 주가가 쭉 하락하다니 계속 떨어지지 왜 여기서 멈추냐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신주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저항을 돌파했어요. 그럼 이 41선에 저항을 밟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41선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이겠죠. 이때 정배열이 딱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뭐예요? 추세는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야. 그럼 먹으러 가겠다야. 바닥 하긴 했으니까 들어가서 가지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심리가 안전하겠냐,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때 산 사람과 요때 산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행복해. 지금 30% 수익 구간이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30% 되면 뭐야? 본전이야. 얼마나 행복해. 하한가 갈 때까지 기다려. 그럼 뭐야? 하한가 갔네? 안녕? 본전 치고 나 나갈게. 나가면 끝. 그럼 손해는 안 보잖아요. 주식은 뭐다? 내 돈을 지키는 거야.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만 가지고 돈을 대응을 하면 욕심이 발동이 시작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물량을 팔아야 되는데도 못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개박살 나는 거야. 왜 개박살 나? 올라갈 자리에서 다시 밑으로 빠져. 그러면서 저가가 이날의 저가보다 밑으로 빠져. 그럼 추세가 뭐예요? 하락 추세에 걸려버려. 분명히 30% 40% 수익이 났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40%가 되는 그런 마법의 효과를 볼수 있다.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더갈것 같은 데는 없다. 가야 간다. 주식은 가야 가는 거지. 갈것 같은 건 없어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 떨어져야 떨어지는 거야. 주식은 결과만 있을 뿐이지, 결과. 근데 그 결과를 우리가 뭘로 봐요? 거래량과 이평선만 보면 된다. 과거 차트를 보는 이유는 대부분 그 무식한 개미들이 한다는 이메일 보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과거 차트 보고 비교하면 누가 못하냐. 내가 지금 과거 차트를 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 과거를 볼줄 알아야 패턴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세력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왜 세력이 이런 그림을 왜 만들었을까? 그럼 이 구간이 지금 세력의 심리 구간인데 세력은 매집을 했었구나.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평선을 밑으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구나. 딱 보면 여기서 박스권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라 그래 항상 이런 구간에 들어갔다 그지된다 얘기하죠. 왜? 확실하게 추세가 상승으로 갈 건지 확실하게 추세가 하락으로 가는지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당시 때 이렇게 있었어요. 자, 좋아 하락했어. 좋아 이평선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네. 꼬리가 있고 꼬리가 있으니까 그죠? 이때 딱 주식을 산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지 그지 개 그지 되는 거야. 그지 그지 개 그지. 그나마 버티고 버티고 버틴 사람은 뭐야? 본전 된 거야. 본전 된 거요. 왜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냐 이 말이야. 왜 기회 비용을 다 놓치냐 이 말이요. 내가 이런저런 꼭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상방이 있고 하방이 있는 아이들이 현재 중립 구간이다. 절대 들어가지 마라.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는 거래량이 터지는 애가 나오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래도 아무 생각 없어. 아이고, 이제 하락을 멈추는 박스권이니까, 아유, 거래량을 주니까 이제 추세가 올라가나 보다. 이때부터 모아간다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그 이상한 사람들 있죠. 왜 모아간대? 모아가기는 개똥을 모아가. 어, 뭐 똥, 소똥 모아간다는 거야? 뭐야? 여기서 모으기로 뭘 모아?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아야지. 아, 진짜 여기서, 여기서 딱 모았어야지. 여기서 모아갖고 비중 실어갖고 오늘 먹지. 왜 여기서부터 모아가, 모으기는 이제 본전됐구만. 뭐. 남들 다 떼돈 벌고 소고기 먹고 있을 때 그때 코딱지 파고, 아이고, 짜다, 어? 코딱지 딱 던지고 막. 우리 코딱지 기법이야. 코딱지 파봐요. 코딱지가 엄지 손가락에 딱 붙잖아. 코딱지 딱 튕겨. 그럼 매수 버튼에 딱 가. 그러면 매수 체결됐습니다. 이게 코딱지 기법이라고. 예? 침 기법, 혓바닥 기법 많아요, 우리한테는. 그런 기법이 많더라고. 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주식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뭐예요? 중독자야, 중독자. 무슨 중독자? 도박 중독자야. 주식은 뭐다? 도박이다. 근데 남들은 그래요. 주식을 도박처럼 하지 말라고. 이 거지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도박을 도박처럼 하지 말라 그래. 아, 생각해봐, 여러분들. 주식은 뭐야? 도박이야. 어? 근데, 도박처럼 하지 말래. 아니, 도박을 어떻게 도박처럼 안 하냐고. 도박을 도박처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도박도 뭐다? 정신 바짝 차리고, 원칙과 기법이 있다, 이 소리예요. 원칙과 기법을 지키면 돈으로 돈을 먹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대로 원칙과 기법대로만 어? 도박을 해라. 그럼 절대 그지 안 된다. 욕심만 버려라. 남들 천만 원 먹을 때 나는 백만 원만 먹어라. 남들 1억 먹을 때 나는 천만 원만 먹어라. 야. 1억 먹은 사람들은 다음날에 1억을 잃어요. 왜? 1억을 먹기 위해서는 1억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넣어야 되거든. 그럼 또 1억을 다음날에 손실도 볼 수 있다, 이 소리야. 근데 우리는 그런 돈이 있어도 그렇게 매매를 안 하죠? 왜 그렇게 안 해? 주식은 뭐다? 위험한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걸 굳이 위험하게 할 필요가 없다예요. 안전하게 하라고, 안전하게. 내가 바닷가에 딱 가고 가갖고 우리가 물놀이, 어제도 물놀이하고 막, 어,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구명조끼 딱 입어. 그리고 그 로프 딱 준비해, 로프. 로프를 딱 구명조끼에 걸어. 예? 그래갖고 또 어떻게, 공주님이 잡고 있고 막 그래. 어, 튜브에다가 로프를 딱 걸어. 공주님이 딱 타. 나는 구명조끼 딱 입어. 어, 튜브를 쫙 바닷속까지 딱 날려. 구명조끼 당연히 입어야 되고, 기본이고. 튜브에다 로프 딱 걸어. 로프가 막 칼로, 이 칼로 마크 있잖아요. 그 산악 타는 그 로프 있잖아. 그런 로프를 딱 건단 말이야. 그 로프가 끊어지면 그건 운명이고, 죽을 운명이고. 그럼 튜브로 갖고 놀다가도, 바다에도 놀다가도, 내가 로프를 이렇게 딱 끌으면 또 나한테 와. 내가 수영 밀어줘. 밀어주면 또 멀리, 바다 멀리 가. 그럼 내가 막 땡겨. 그럼 튜브가 막 또 나한테 와. 때려 죽으라고 해도 안 죽어. 바닷속에 빠져 죽으라도 안 죽는다고요. 노프를 벽, 돌에나 하나 묶고 내가 갖고 있고. 어떻게 죽냐. 상어가 끌고 가도 안 끌려가. 왜? 내가 상어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막 상어를 잡아당기면 되니까. 그렇게 주식이 안전하다. 어? 바다에 놀러 가도 안전하게 놀고.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남들은 튜브 갖고 논다 해서 내가 뭐 로프 갖고 논다 그래서 그게 창피한 게 아니야.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객기부리다가 그냥 저 상어한테 잡혀가면 어? 상어가 그냥 끌고 가잖아. 용왕 그 옥황상제한테. 그죠? 안전하게 놀아라. 항상 안전하다. 인생은 항상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야. 그런데 주식에서 안전하지 않게 불안하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메일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메일 안 보내고 혼자서 공부하겠다고 낑낑대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지 못한 삶을 내가 먼저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이 소리야. 아시겠죠? 자, 내일부터 또 부자 되자고요. 감사합니다.